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입니다. 자, 역시나 4회 이어서 5회 리그도 계속해서 지속되겠고요. 자, 오늘도 2부 리그 정말 많은 참가자가 나왔습니다. 자, 모카님, PS님, 키올님, 앤님, 아, 데뷔맨 영호님, 도타님, 레브신님, 처발련님, 포릉님, 책스님, 인터넥트님, 롤충님, 유레카님 총 14분이 참가하고요. 자, 신인은 앤님과 그리고 레브신님께서 오늘 신인으로서 루키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현재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2부 리그 상황은 책스님이 결승 2회, 메이저님이 결승 2회, 데뷔맨이 결승 1회, 포룩님이 결승 1회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결승은 3회를 가게 되면 1부 리그를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메이저님이 참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책스님만 오늘 1부 리그를 갈 수 있는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나가토가 가장 많은 픽을 받으면서 픽 11번에, 그러나 승리는 오히려 패배가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죠. 승률이 27%밖에 안 되고요. 전체 픽 획수 208회에 11번을 지금 픽을 했지만 별로 승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 상위권에 있는 이제 픽을 많이 댄 캐릭터들 보면 승률이 썩 좋지 못해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이제 감을 다 잡고 있고, 미나토라든지 마다라, 페인, 이타치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승률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타치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8할이 넘었었는데 이제 6할도 안 되는 그런 승률을 이제 갖게 됐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지라이아가 5픽에 5번 전부 다 100% 승률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제 캐릭터들이 조금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마이트 가이아, 또 그리고 또 지라이아가 또 많이 뜨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캐릭터들 뭐 많이 있지만 뭐 치나데나 그리고 다양합니다. 메이, 뭐 시카마루 뭐 이런 캐릭터들도 좀 쓰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조합의 캐릭터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데이터는 흑강별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흑강별님. 자, 그러면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첫 번째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신인과 키올님의 경기죠. 자, 레디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들어가면 자막을 적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리그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스님이나 이제 키올님 같은 경우는 피에스님이나 피에스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글자에서 힘들어서. 아이고! 아, 사해님께서 라운드별 풍선을 감사드립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 아프리카 다음 팟으로 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리그 유지비가 상금으로 18만원이 나갑니다. 아, 물론 이제 후원도 받고 있지만 하지만 후원이 안 될 때는 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여러분들께서 리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PS님은 텐텐의 롱리, 자, 키올님은 초대욕하기에 지금 아카츠키 사스케를 넣은 것 같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S님이 조금 더 밀리는 그런 조합이긴 해요. 하지만 텐텐의 서포터의 인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롱리의 평타가 세다는 거를 봤을 때는 PS님이 나쁠 거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키올님이 뭐 리치나든지 초대욕하기를 또 생각했을 때, 그쵸, 아무래도 또 수리검도 굉장히 까다롭고 선법 초대욕하기 때문에 선인 초대욕하는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러나 뚫어주고 있는 PS 좋습니다. 키올님 지금 바꿔치 많은데 한번 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저 수리검은 좀 막아줘야 되겠고요. 자, 카운터 실패했습니다, 키올님. 자, 롱리로 들어가 보는데요. PS 지금 바꿔치기 없는데 지금 디고 잘 빠졌고요. 자, 롱리 바꿔주고요. 수리검 막아주고. 이럴 때 키올님, 그렇죠, 지금은 너무 늦게 달려들었어요. 아, 여기서 치돌이의 판단은 그러나 좋았습니다. 이런 또 기습 인술이 굉장히 또 차크라 소비가 심하지만 그만큼 강하고요.
아, 키올리 지금 카운터 굉장히 아쉬웠고요. 자, 지금 PS님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초대욕하기 인수를 정말 잘 막아주고 있고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롱리를 통해서 빠른 경기를 유도하지도 않고 텐텐으로 인수를 써주면서 천천히 가면서 한방이를 또 평타 때려주고 되게 얌전하면서도 침착한 경기. 수리검에서 아 그러나 칭찬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수리검 여기서 한번 맞았네. 이거 좀 아쉽고요. 자, 키올린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원덤 뭐하나요? PS는 이거 밀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건데 글쎄요, 지금 너무 이상하게 들어갔거든요. 잡기를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자, 여러가지 뭐 스타일리시한 거 조금 보여주려다가 뭐 상대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카운터 좋고요. 이거 만약 키올님이 바꿔치기 찰 때까지만 버텨낸다면 바꿔치기 찰 때까지만 버텨낸다? 모릅니다. 생각보다 잘 버텨냈어요. 상대 바꿔치기 두 개 뺐고요. 아,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습니다. 키올님 이거는 아주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한 번만 따이면 게임 끝나거든요. 지금 PS님이 계속해서 잡기라든지 뭔가 그쵸 이제 뭔가 멋있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텐텐 수리검 짤짤이 넣어줬습니다. 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저분들은 지금 채팅창에서 침묵 혹은 또 게임 추진 이런 것들은 경고 먹기 때문에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만 뭐가 문제가 있다 유저들끼리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거리에서 자, 공중 때려주는 플레이 좋고요. 아, 키올린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롱리 공중 가겠는데요. 아, 놓쳤어요. 오예, 이거 들어갑니다. 아, 지금 타이밍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놓친 거를 대처하는 이런 타이밍 좋아요. 적어도 롱리는 첫 번째 카드로 들고 나왔다는 거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막아주고 키올림 이건 어렵습니다.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나 초대콕이라 한번 땄고요. 자, 한 번만 더. 아, 여기서 따였어요. 공중전이기 때문에 데미지 많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피해진 이거 더 갈 수 있어요. 야, 상대 서포터가 지상 서포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중만 때려주면서 말이죠. 굉장히 지금 재치있는 모습. 아,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와, 지금은 정말 완벽했죠. 상대 서포터는 지상 서포터지만 공중만 캐가면서 마지막에 보면 텐텐이 또 공중 서포터도 가능하거든요. 지뢰를 던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근접에 있을 때는 공중 탑까지 가능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롱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보여주면서 첫번째 경기를 PS는 경기 가지고 옵니다. 대처력이나 그런 것들 상당히 좋았어요. PS님 어느정도 내가 이제 이 게임의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거죠. 아,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서 이걸 볼 수 있겠다. 아, 저는 보는 눈이 사실 필요한데 2부 리그는 저것만 볼 수 있어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어요. 1부 리그와 다르게 2부 리그는 이제 굉장히 신인도 많고 오늘 루키도 많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처하는 뭐 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내시는 분, 이제 특히 첵스님이 그래서 이제 1부 리그를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오늘 이제 진출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PS님도 굉장히 좋은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첫 번째 경기 PS님 가지고 오고요.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2부 리그도 역시 쫄깃쫄깃함은 역시나 있습니다. 1부 리그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오히려 2부 리그는 눈을 볼 수 있어요. 1부 리그는 솔직히 너무 정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2부 리그는 눈이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PS님 오늘 단단히 준비해왔어요. 이번엔 수둔 닌자로 갑니다. 시기차 기삼에 자, 키올님은 시스이와 쿠시나를 넣었습니다. 키올님의 지금 라인업은 어느정도 지금 예측을 했던
오늘 제가 경기 시작할 때도 리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위 캐릭터들이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대처력이 좀 된다라는 거죠. 상대가 많이 고르는 카드는 자신도 고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면 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PS님 어느 정도 지금 경기를 좀 이제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상당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나 또 강한 카드들 괜히 고르는 게 아니죠. 강합니다, 키올님. 자, 이거는 수든 4개를 날렸어요. 자, 옆으로 잘 피해나갔고요. 스위게치나 키사메 수든 같은 경우 전부 다 유도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게 좀 있죠. 키올님 반드시 막아주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든을 옆으로 피하려다가는 키사메 수든 지금 PS님이 3개를 날렸어요. 근데 기모아서 날리는 차크라 수든이었어요. 저런 것들 좀 더 유도가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맞고요. 자, 잡기 좋고요, PS님. 자, 수든 좋았습니다. 자, 키올님 지금부터 오늘 수든을 정말 조심해야 돼. PS님이 차크라를 남겨두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공중 올려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키올님도 지금은 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자, 공중 좋고요. 시세 완전 빠르기 때문에. 자, 쿠시나 한번 써 죽어. 아, 쿠시나는 좀 본능적으로 썼는데 조금 더 맞는 타이밍에 썼어야 됐어요. 자, 지금 또 수든 들어갔죠. 자, 평타 때려 죽어. 이거 키사메 공중 바꿔치기 시세이. 아, PS님 지금 이거 수든 갈 수도 있어요. 아, 공중으로. 자, 키올님 바꿔치기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리더 체인지. 하, 리더 체인지 하면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공중 점프 상당히 많이 연습이 돼 있어요, PS님 진짜로. 자, 상대 가드 다 해주고요. 리더 체인지 할 때 따주는 모습까지. 생각보다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게 경기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PS님. 자, 그러나 시승이 빠르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는 키올님 바꿔치기가 없어요. 자, 수둔으로 상대 각성 못 가게끔 견제했고요. 아, 이거는 키올님 전혀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가드 안 하면 수둔 맞고 죽습니다. 가드 안 하면 수둔 맞고 죽어요. 아, 일단 원다운 먼저 만들어내는 PS. 이게 수둔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리그의 재미죠. 정말 많이 고르는 카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고, 안 고르는 카드들은 상대들이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승패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뒤로 한번 빠져주는데 키올님 지금은 절대 빠져선 안 돼요. 키올님 원거리 전하면 이득이 없고요. 상대를 빨리 죽여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 마찬가지로 한 목숨에 두 번째 목숨까지 뺏기면서 완벽한 KO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좋고요. 수든 막아주고, 그렇죠. 자, 키사메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리더 체인지 뚫리지 않았고요. 자, 가드 잘했어요. 자, 카운터 낚시 안 당했습니다, 키올님. 조금 더 지금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쿠시나. 자, PS님 이거는 뚫렸습니다. PS님은 카운터나 가드 잘해야 돼요. 일부러 뒤로 빼죠. 이거 보세요, 카운터 치려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수든. 아, 가드 깨주고요. 따라 들어가야 돼, 키올님 들어가야 돼. 아, 상대 바꿔치기 차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거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아, 가드 정말 잘했고요. 아, 망했. 자, 키올님 바꿔치기 찹니다. 상대에게는 티모이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야 됩니다, 키올님. 아, 카운터 실수하는 플랜 안 좋았어요.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카운터 좋고요, BS. 마음이 급한 쪽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후반전에 카운터를 맞기 쉽죠. 아, 카운터 키올님도 지금은 수둔. 아, 잘 봤어요. 지금 키올님이 이제야 드디어 수둔에 대한 이제 조금 눈이 길러졌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아, 가드 아슬아슬하긴 했는데요. 무너집니다. 자, 일단은 원다운 먼저 원다운 따라갑니다.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체력 차이가 7배는 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인줄 맞으면 데미지 상당하게 좋고요. 자, 키올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시슬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님 무리하게 가면 안 돼요. 오 여기서 잡기 피해주는 플레이 정말 좋았고요. 자 마지막 바꿔치기까지 썼는데 이거 인생 대시 먼저 때리면 좋아요. 아 그러나 거기서 카운터를 치고 있으면 안 되죠. 아 마지막에 카운터를 이거는 캔슬기로 쓴 건지 아니면 혹은 진짜 카운터를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완벽히 지금 어점을 허용해 주면서 아 여기서 마무리가 돼버리네요. 아 체력적으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붙이는 플레이를 지금 키올림이 한번 쇼부를 보려고 했었는데 아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었죠. 그러나 키올림은 후반전에 가서는 수둔이나 그런 것들 잘 대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다운됐을 때 스사노 가서 이제 수둔 맞고 다운됐다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좀 수둔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는 조금 다양한 캐릭터들을 써보면서 상대도 다양한 캐릭터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자신도 쓰고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2부 리그에서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PS님이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 리그 16강 첫 번째 진출자가 됩니다. 자 키올리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PS님 오늘 진짜 좋은 경기 잘 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엔님과 데빌맨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다음 8강전 매치는 엔님과 데빌맨님의 경기인데요. 데빌맨이 비록 지금 결승에 1회 진출이지만 상당한 유저입니다. 이제는 1부 리그를 갈 수 있는 이제 결승전 제5회 2부 리그에서는 최소 결승전까지 가야지 이제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집계가 되거든요. 오늘 가고 다음 주에도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데빌맨이 다음 주까지 결승을 2연속을 가면 1부 리그로 갈 수 있어요. 데빌맨 사실 자신의 마음속으로도 자신이 1부 리그 가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요새 정말 많은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데빌맨 오늘은 라인업이 나쁘지 않아요. 모카님 위쪽에 있고 PS님 위쪽에 있고 그리고 첵스님이 오른쪽이 있고 유레카님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최소 첵스님 안 만나고 결승전 갈 수 있어요. 데빌맨님이 그리고 첵스님한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결승전에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결승 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박살이 났거든요. 이럴 만한 선수 아니거든요. 오늘 올라가 줘야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N 신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리그를 나루토를 했던 유저라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갑니다.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N님과 데빌맨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은 아직 미완입니다. 조금 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 데빌맨님은 오비토에 어우야 이건 엄청나게 강한 카드인데 아 사해님께서 다시 한번 라운드 배 풍선 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해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데빌맨님은 키단과 이제 어린 오비토죠. 상당히 강한 카드예요. 카누님이 많이 골랐었던 인생 카누 캐릭터인데 엔님은 이제 히나타와 그리고 카나비를 서포트로 넣었네요. 양쪽 다 지금 바꿔치기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네요 시작부터. 자 서포트를 때리면 안되고 데빌맨 일단은 오비토기 때문에 밀어볼 생각을 갖고 있네요. 평타로서 한번 밀겠는데요. 공중까지 지금 살짝 이어주면서 일부러 공중으로 떴어요. 추가타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서포터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가 지상 서포터다마니 뭡니까 지금 카운터를 치면서 시단을 들어보내면서 지금 오비토의 잡기를 준비했거든요. 상당한 그런 또 준비가 되어있는 선수고요. 자 일단은 경기 쉽게 가고 있습니다. 데빌맨 자 하나비가 잡아주고 그러나 하나비도 상당히 무서운 카드고요.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지금 데빌맨은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아 일단은 평타를 다 때려주고요. 자 약간 끊어지긴 하는데 하나비 잘 피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갑니다.
아 바꿔치기 있었네요 데빌맨. 자 저런식으로 하나비를 써주면 상당히 좋아요. 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때려주고 여기서 하나비 한번 쓰고 디모이. 아 이건 무리죠. 이건 완전 그냥 한번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건 위험합니다 애님. 상대가 한번 열어주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플레이는 안돼요. 주로 이런 성격 가지신 분들이 도박하다 망하십니다. 인생에 꼭 대박은 없습니다. 절대 자신이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방금 플레이 때문에 인생 죽었죠. 이게 바로 도박하다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교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자 아직은 선방했다 보기 어렵고요. 자 잡기까지 당하네요. 지금 애님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비를 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를 서버터로 계속 두는 거죠. 하나비 캐릭터로 미는 거는 정말 아니고요. 인술이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나비를 서포터로 사용해주면서 미겠다는 건데, 아 일단은 하나비 리더 체인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바꿨다가 아 여기서 하나비한테까지, 아 하나비랜다 오비토한테까지. 자 둘 다 카운터. 아 지금 애님 두 번 카운터. 지금 뭐 양쪽 다 카운터 엄청나게 빗나가고 있고요. 자 히단에 저 빠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님은 되도록이면 바꿔치기를 많이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빌맨님이 지금 각성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데빌맨이라면 각성합니다. 그래서 히단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각성 갔어요. 히단으로 피를 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꿔치기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아 일단 오비토로 가나요? 히단으로 가진 않네요. 아 히단으로 바꿨어요. 이거 피 빨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피 빨았나요? 피 빨았어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데빌맨님은 절대 얕보면 안됩니다. 모든 건 다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정도 저정도 체력이 차이가 나면은 상대랑 나랑 체력이 빠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각성 갔을 때 바꿔치기가 비슷하면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리그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절대로 저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루키 앤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오늘 리그 처음이기 때문에 아 저런 식으로 리그에서 아,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겠구나, 설계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많이 강하고요. 앤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경기도 많이 흔들릴 텐데 최대한 오늘 만약에 멘탈이 완전히 나간다면 정말 멘탈이 개박살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아쉽게 지면 다음 경기 때는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내가 꼭 이겨주마로 나옵니다. 차라리 상대를 잘 만났어요. 요새 루키분들 정말 편안하게 가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가 데빌맨이다, 왜 내가 1부 리그를 못 갔지만 왜 2부 리그에서 결승을 진출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분을 상대로 최대한 굉장히 독하게 신고식을 가는 것도 해설 입장이지만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애니가 데빌맨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아 근데 오늘 해설에 가면 상당히 좋네요. 오늘 지금 16강이면 그냥 예선전 같은 그런 제가 텐션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눈이 보이네요. 오늘 해설이 상당히 감이 좋은데 아까 경기도 그렇고요. 자 데빌맨님은 사스케 그리고 카리는 넣어줬습니다. 인생 사스케이기 때문에 데빌맨이, 앤님은 페인의 나가토. 아 나가토 승률이 많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이고 아 저거는 파이널 별풍선으로 쓰겠습니다. 경기 끝나 파이널 라운드 별풍선으로 쓸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연님. 일단 이 경기 진행하고요. 아 카운터까지 좋습니다. 이 맵은 번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맵이에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 이거 번지 당합니다! 아 지금 모션이... 자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일부러 데빌맨님 유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사방팔방의 경기가 길어집니다. 거의 6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3전 2선 승제면 내부 라운드로는
마늘 외벽이 깨질 겁니다. 데빌맨의 카운터를 조심해야 돼요. 아, 엔님이 오히려 카운터를 때려주고 만상천이 빨아주고요. 자, 자 페인 신라천정. 자, 기폭제. 아, 맞았어요. 데빌맨 님도 지금은 너무 좀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엔님 재미 많이 보는데요. 자, 일부러 지금은 저런 식으로 굳이 들어가서 대시를 받고 바꿔치기 쓰는 건 아니었어요, 엔님. 자, 와, 지금 카린으로 지금 상대를 주목을 끌고 이목을 끌고 사스케로 바꿔주면 잡기. 아, 지금 뭐 치돌이 페이크까지 데빌맨이 상대는 루키인데 상당히 고급진 트랩을 지금 페이크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아, 거기다 티모이 오는 순간에 대시로 판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외벽까지 안 갔고요. 자, 페이크 조심해야 돼요. 자, 인수로 올 수 있어요. 자, 잘 피했고요. 자, 잡기 당하지 않았습니다, 애님. 자, 신라천정 당하지 않았고요. 아, 데빌맨 바꿔주기 없습니다. 아, 근데 애님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아, 카운터는 정말 아니에요, 지금. 아, 이 와중에 D가 따이니까 뒤돌아서 수리건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뒤에도 대처력이 된다라는 거죠. 행위도구 놀아주면 상대를 상당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데빌맨. 인성의 끝은 원래 첵스가 아니라 데빌맨이었거든요. 그러나 첵스라는 새로운 인성을 만나서 오히려 착해 보였었던 데빌맨인데 여기서 이번 판은 제대로 니캅해주고 있어요. 자, 만상천이 빨아주고 좋습니다. 왔어요. 자, 평타 다 들어갑니다. 엔 그래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던 거는 격차를 많이 줄였어요. 자, 이거 원거리 화둔 플레이 올 수 있어요. 화둔이죠. 일부러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 근접전으로 가네요, 지금. 어차피 상대가 바꿔치기 없나요? 없네요, 엔님이. 아, 이러면 어둠 지돌인 가드하다가 잘못하면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엔님은 지금 최대한 카운터라든지 피하는 걸로 해야지 근접전에서 가드하면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아, 데빌맨 아직 평타가 안 됐나요? 평타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자, 우리가 번지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든지 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 엔님은 오히려 쇼부를 본다면 무의미한 오이, 무의미한 팀오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번지 쪽을 가는 게 낫습니다. 벽으로 붙어서 상대 바꿔치기하고 카운터를 때려버린다든지. 데빌맨이 지금 충분히 당할 만하거든요. 자신이 유리하면 그래도 데빌맨이 방심하는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아,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어렵죠. 아, 지금 뭐 거의 멋있게 죽이려고 지금 데빌맨이 설계 들어가고 있어요. 잡기로 마무리하겠는데요. 내 돈 내냐. 일진요. 아, 여기서 데빌맨님이 두 번째 경기까지 잡아주면서 오늘 엔님께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보여주네요. 카린의 잡기가 실제로 모습만 저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죠. 카린이 나오면 일단은 잡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엔니가 데빌맨님의 경기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2부리그 16강 매치 2대0으로 데빌맨님 엔님을 꺾어주며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엔님 오늘 좀 혹독하게 신고식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엔님께서 두 번째 경기에서 한번 따라가는 경기는 루키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최대한 또 다음 리그 때 다음 주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영호님과 도타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